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PLC로 서버를 제어를 해봤잖아요. 그거에 대한 좌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일축 세팅 화면이고요. 현재 위치는 이렇게 32비트로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소수점은 하나만 주었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XGPM에 나타나 있는 그 단위로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해주려고 이렇게 했어요. 꼭 32비트로 해야 돼요. 그리고 현재 속도도 32비트에 소수점 두 개,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고요. 에러 상태, 에러 코드 번호 들어가는 거, 원점, 운전 중 에러. 그리고 원점 기동하는 버튼, 정지 버튼, 누를 때만 ON으로 들어갔습니다. 재기동도 이렇게, 리셋도. 그럼 조그 동작에서 보면, 동작 자체는 누를 때만 ON으로 했고요. 저속 고속은 반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이 번호죠. 직접 기동과 간접 기동의 목표 위치 속도도 이 현재 위치하고 똑같이 32비트에 9자리에 소수점 하나, 그럼 8자리에 소수점 한 자리죠.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거 내용 자체는 이 어드레스만 잘 정리가 되면 이거대로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축을 증가를 한번 해볼 건데요. 어드레스를 정리만 잘 해놓으면 이 증가량만 잘 맞춰 놓고 이렇게 하면은 금방 됩니다.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증가량이 M 메모리는 16개이기 때문에 헥사 10 혹은 데시말 16이죠. 20개씩 띄웠으니까 헥사 20이고요. 증가량은 32가 되겠습니다. 데시말로. 여기까지 똑같고요. 그러면 증가량이 하나, 40씩 증가하는 게 하나, 10씩 증가하는 게 하나, 100씩 증가하는 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총 인덱스로 쓸게 32, 40, 10, 100이 되겠죠. 나중에 PLC 프로그램에도 인덱스를 써서 32씩 증가하고 40씩 증가하고 10, 100 이렇게 증가하게 만들고 이 어드레스 뒤에 인덱스를 붙여주면 폼은 돌려서 축이 증가하는 수량만큼 무한정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좌카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PLC 프로그램은 건너뛰고요.
일단 그룹을 지어 가지고 32 증가하는 건 했고요. 이제 40 증가하는 거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것은 목표 위치, 현재 위치, 그리고 에러 코드, 서버 상태들. 이게 40 증가하는 것에 해당하죠. 그리고 이 부분. 이것은 해보니까 이게 32비트로 되어 있잖아요. 32비트로 되어 있는 거는 증가를 40으로 하면 안 되고 20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32비트에 20개를 증가를 하니까 40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이거를 참고 잘 해주시고요. 이렇게 32비트로 되어 있는 거는 증가량을 20으로 올리겠습니다. 여기 16비트로 되어 있는 거는 20으로 하니까 여기 50번이 돼야 되는데 16비트니까 플러스 20 해서 30으로 증가를 했네요. 네, 여기 32비트에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40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트로 되어 있는 거는 20을 증가하면 비트가 20이 증가를 해요. 40을 증가해도 비트가 40이 증가하고, 이 비트가 40을 증가하면 안 되고, 저희가 하는 거는 이 앞에 이 워드 값이 40이 증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45드니까 16 곱하기 40을 해줘야 합니다. 640이죠. 이렇게 변경이 됐죠. 작화는 이렇게 하면은 이 축을 여러 개가 돼도 몇 번의 클릭으로
어드레스를 싹 변경을 해서 증가하기 편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다 쳐봤는데요. 일일이 하나씩 다 쳐보면 사람이 하는 실수가 있기 때문에 어드레스를 빼놓은 게 있거나 간혹 잘못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어드레스가 만약에 이 1번 비트를 1번 기동을 눌렀는데 변경이 되지 않아서 이 11번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실제 구동하는 거는 2축이 아니라 1축이 구동을 하겠죠. 그럴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수 있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복사로 해서 넣으면 그 중에 하나만 내가 클릭해서 잘 보면 그룹 지어진 것 모든 것이 증가를 잘한 것이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으로 사람이 하는 실수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PLC 프로그램도 이 증가량을 이용해서 인덱스로 포문을 돌리면 수십 개, 수백 개의 축을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쉽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작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엔지니어가 되어가는 날이 올 때까지 실력을 키웁시다. 감사합니다.